네, 2년 후 전라남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이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여수가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닻을 올렸는데요. 네, 이 시간은 정기명 여수시장 모시고 박람회의 윤곽 이야기, 또 여수만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좀 성과들이 있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민선 8기 여수시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네.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시정부와 의회관 그리고 가불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당정 협의회도 자주 가져서 민선 전반기 여수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화평했습니다. 그 결과 여수시청 본청사 별관 증축을 확정해서 98년 3여 통합 이후 26년 만에 8군데로 분산된 청사를 하나로 모아 시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예. 성과로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준비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착실히 준비해서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은 여수 제도약의 발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예. 자,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준비 상황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 최초 행사입니다. 네. 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 동안 열리는 국제 행사인데요. 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주제관, 생태관, 그리고 해상교량 특설관 등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요. 부 행사장인 계로와 금오도뿐만 아니라 여수가 가진 365개의 보석 같은 섬들을 모두 활용해서 캠핑, 트레킹 등 다양한 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그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주체가 돼서 조직위원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6월 섬박람회 성공 개최 결의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이 찾아오셔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섬박람회에 맞춰서 섬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여수는 365개의 섬 중 45개가 유인도입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섬과 내륙을 오가는 것이 그간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네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반드시 섬 해상 교통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거문도 항로에 올해 7월부터 쾌속선 하메로를 취항해서 여수 거문도 간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됐고요. 그리고 거문도와 백도를 일일 관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돌산 신규항과 금오도 여천 항로 간에 야간 운행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추향 유인섬 3개 항로에 여객선을 운행해서 이제 여수시 관내 모든 유인섬에 백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도 확정했고요. 돌산 신기에서 공 영남을 잇는 11개의 해상교량인 11 브릿지가 27년 준공되면 앞으로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여수를 찾을 겁니다. 예. 또 최근에는 여수만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수는 5개의 만으로 둘러싸인 나비 모양의 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동쪽에는 동해안의 파도소리가 찰랑찰랑 들리는 광양만과 여수해만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호수같이 잔잔한 가망만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썰물이 되면 갯벌이 끝없이 펼쳐지는 여자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바다의 정취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네.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5개의 만을 특색에 맞게 보존, 개발해서 여수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겠다 하는 프로젝트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수 100년 대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예, 예. 구체적으로는 여자 많은 해양 생태 보존 거점으로 그리고 장수 많은 해양 치유 웰니스 거점으로 그리고 가망 많은 복합 해양 레저 문화 거점으로 여수 해 많은 글로벌 해양 관광 거점으로 그리고 광양 많은 미래 신생성장 녹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수만 르넥상스 계획에 따라서 여수 관광 역시도 좀 새롭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시의 관광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수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세계 엑스포 이후에 한 해 1,300명이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실질소득 감소로 머물지 않고 보고 떠나는 여행으로 변화해서 이제는 여수에 머물며 쉬고 즐기는 휴양형 관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해양 관광 자원 개발로 동북권에는 향일항 권역 개선 그리고 금오도 출렁다리 시설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서북권에는 사도낭도 인도교 개설과 해양 웰니스 체험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수는 작년과 올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마이스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 설명회와 팬투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전남 최초로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의 성기로 조만간 발돋움할 겁니다. 그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체부 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실현되면은 1박 2일 단기 여행이 주류를 이루던 여수 여행이 3박 4일로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예, 여수의 관광업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산단도 체질을 개선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미래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예, 여수 국가산단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여수와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고민이 엄청 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석유화학산업 맞춤형 특화연구단지로 여수 미래혁신지구를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수 미래혁신지구는 석유화학 중심의 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묘도지구가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서 향후 5년간 3조 9천억 원이 투자돼서 여수시는 수소,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드론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단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절 센터를 개소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고요. 노동자 복지 등을 위해서도 노동자 복합 문화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 자, 수산업 육성 방안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수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산업 육성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여수는 잘 아시다시피 고려로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수산 도시입니다만은 예.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의한 해안 생태계의 변화로 수산 자원이 점점 고갈돼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업이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침체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대응하기 위해서 2030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다음 달 8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건어물 청정 유판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자체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계획했고요.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 도입 등 미래형 첨단 양식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잡는 농업에서 탈피해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오천산단의 청년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전국에 계신 연합뉴스TV 시청자 여러분, 남양 거점 도시 미양 여수는 365개의 섬과 아름다운 바다가 빛나는 세계 최고의 섬 여행지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사계절 놀거리가 풍부하고 먹거리 또한 일품입니다. 올여름 우리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여수 세계섬박람회에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낭만도시 여수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